안녕하세요, 조갓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가민 포러너 955 무한 재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제품들만 쏙쏙 잘 골라서 구매하는 건지 저에게 뿔딱을 뽑는 재능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포러너 955를 2022년 12월 구매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2023년 10월 재부팅 증상으로 AS센터에 입고시켜서 제품 리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1월 초 리퍼 제품을 받은 이후에는 한두 번 재부팅이 된 적은 있었으나 단발성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2024년 2월 28일 문제의 무한 재부팅 증상이 구현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포러너에서 GPS를 잡고 러닝을 시작했는데 200에서 400m 정도 달렸을 때부터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기기가 강제 종료되고 재부팅이 되는 현상입니다. 간혹 재부팅이 딱 한 번만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 홈 화면까지 뜨지도 않고 맵 로딩 상태에서 종료되는 연이은 재부팅 현상으로 인해 버튼조차 먹통이 되어 강제 종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그냥 내버려 두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기 혼자 재부팅을 하더니 갑자기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센터에서 알려준 우선 조치 사항은 버튼을 이용한 기기 초기화를 진행한다 입니다. 그래서 기기 초기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PC와 연결을 통해서 가민 익스프레스를 실행시켜 최신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센터에서 해보라는 것들은 모두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다시 사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민의 제품을 수년간 여러 가지 사용해봤는데 센터에서는 기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품의 초기화를 진행하라고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제품 중 이렇게까지 초기화를 적극 권장하는 브랜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초기화를 진행시켰으면 데이터의 동기화를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제발 데이터 필드나 개인 설정도 백업 및 동기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의 문제로 인한 초기화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초기화 이후 설정을 다시 하는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필드는 본인에게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데이터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민은 아직 개인 설정 백업 및 데이터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초기화를 할 때마다 다시 설정해줘야 하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러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가민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떤 증상에도 제품의 초기화를 권하는 매번 같은 답변이 아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순정 상태만 고집하는 반쪽짜리 스마트워치가 아닌
사용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공장 초기화를 진행한 제 포러너에 이상이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